우와! 우와! 하, 귀여워! 몇 살이에요? 19개월이요! 안녕! 벚꽃이 피기 시작했네. 와, 젊음이 넘쳐나고. 젊음이 넘쳐나고 오줌이 넘쳐나올 것 같아. 지금 일단 화장실 빼앗 하고. 우리가 자전거라도 빌리지? 안녕하세요. 네. 오케이. 솔직히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니까 빨리 빼앗 하고. 그냥 여기서 가. 제이씨도 뒤에 다 와. 야, 빨리 와. 자전거 걸어 그냥. 예. 쌀 뻔했어. 아주 케이스 소리 지나서. 여기서 이렇게, 사랑해. 이렇게 잘 태워줘서 고마워. 맴. 잘생겼어. 맴. 여자친구하고 한강 오면 뭘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야? 봄 돼가지고. 봄 되면? 네, 그럼 뭐, 가면 돗자리 피고. 뽀뽀스! 두 친구들. 핑크 색깔? 아, 이거 이 핑크 색깔 요거를 남자 둘이서 마시고 있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커플이 걸어갈 때 느낌이 어때요? 그냥 맥주 한 캔 먹으면서 봄 왔다, 봄 왔다, 봄 왔다. 봄이 와. 괜히 카메라에 찍히고 싶으니까 괜히 모르는 척하는. 지금 몇 살이야? 2학년이요. 이거 술 아니지? 아니요. 참나.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면 한강에 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요새 인, 트렌디, 뭐가 제일. 왜 와? 한국에, 한강에. 힐링하러. 힐링하러. 바람새러. 바람새러 오는데 얼굴을 왜 막아요? 제일 지금 뭐 고민 있는 게 뭐가 있어요, 여기 고이들은? 진로 걱정이죠. 진로 소주? 뭐 진로? 진로가 뭐야? 이제 무섭게 생겼네. 너는 공부 안 하고 한강 와서 뭐 하는 거야? 저희 고3이에요. 근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뻥쳤지? 이제 좀 있어 옷 갈아입었는데 저 친구들하고 가서 맥주하고 치킨 먹으려고. 예요 나쁜 저. 우와. 우와. 몇 살이에요? 귀여워. 안녕. 아빠. 너무 아름다워. 뺨. 여자친구? 친구. 거짓말하는 거지? 아니에요. 진짜. 남자 친구 따로 있어. 아, 근데 지금 발음 피는 거구나. 한강 오면 뭘 해? 사진 찍는 거. 이거 스케이트보드 타면서? 누가 스케이트보드 타 이거? 한번 보여줘 봐. 네, 어디 보자. 와. 오빠 가르쳐 줄까? 네. 얼리 하려면은 꼬랑지를 먼저 여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쳐. 이런 건 할 수 있지. 한번 보여줘. 보여줘, 맨. Come on. 진정한 스케일을 드는 누가 와서 뭐 해도 보여줘야지. 잘 못해요.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잘 못해요가 아니고 그냥 즐기면 돼. Let's go. 한번 더. 아! 한번 더 줘봐. 아, 또 오랜만에 타니까 또 타고 싶은데? 진정한 스케일을 두는, 진정한 스케일을 두는 그냥 즐기면 돼, 그냥 즐기면 돼, 그냥 즐기면 돼. 워썸맨을 시청하시는 분들 뭐가 핫한 건지 지금 댓글에다가 추천해 주세요.